미국 가수 중 카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하다, 그렇지 않다 정도를 넘어 미국 내 하나의 현상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그녀의 SNS 인스타그램에는 1억 6천만 명 이상의 다국적 팬이 그녀의 소식을 기다리곤 합니다. 미국의 유명인 SNS에 광고성 제품, 협찬성 제품을 올리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죠. 그녀는 그런 팬들을 위해 SNS를 활용, 소통하며 평소 자신이 즐겨먹는 음식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갑자기 그녀의 SNS에 한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직접 공개한 한국 음식만 해도 김치, 붕어빵, 떡볶이, 닭발, 참외, 컵라면, 심지어 깨가 잔뜩 올라간 소떡소떡을 즐기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다는 한 한국인이 미국 LA 명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카디비가 왔다. 감자통 목자를 먹은 것 같다. 설탕 발라서 라는 글을 인터넷에 남깁니다. 사람들이 설마 하는 생각을 하던 중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SNS에는 우리나라식 핫도그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됐으며 소 굿이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우리나라식 핫도그, 즉 코리안 콘도그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의 한인타운에서, 동남아 곳곳에서, 심지어 영국에서도 한국식 핫도그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길거리 음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2023년 7월 14일, 이번에는 미국 NBC 방송에서 우리나라 핫도그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단순히 맛있다, 독특하다가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 그것도 1970년대 가난했던 시기에 육류를 구하기 어려워 만들었다는 심층 있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오늘 트루코리아는 해당 소식과 함께 해외에서 얼마나 한국식 핫도그가 인기 있는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NBC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NBC는 7월 14일 미국에서 콘도그라고 불리는 한국식 핫도그가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의 열풍에 힘입어 그 인기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를 넘어 미국 중서부와 남부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인기의 이유를 2021년부터 뉴욕 등 미국 대도시에 한국식 핫도그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려 사 먹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SNS에 노출되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한국식 핫도그가 단순히 맛이라는 개념보다는 순간적인 트렌드, 즉 유행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NBC 역시 지금은 대도시에서 해당 음식의 유행은 다소 주춤하지만 이제 그 유행이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고 알려왔죠. 또한 한국식 핫도그가 미국의 콘도그처럼 옥수수 가루가 아닌 밀가루나 쌀가루 반죽을 사용해 쫄깃한 식감을 내고 소시지, 모짜렐라 치즈 또는 어묵 등을 사용해 다양한 맛을 낸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미국 캔자스주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식 핫도그 체인점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안이 대도시에서는 한국인 고객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백인과 흑인 고객을 겨냥하고 있고 한국인 고객은 거의 없다고 말하며 이어 그는 라틴계, 백인, 흑인 등 젊은 층이 관심이 많다며 대부분 케이팝 덕분이라는 소감까지 매체에 전달되었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한국식 핫도그의 역사 부분에서 매체는 우리나라가 1970년대 저소득 국가이던 시절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류를 구하기 힘들었고 어묵과 밀가루를 섞어 핫도그를 만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을 토대로 핫도그를 만들며 어린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약간 맞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식 핫도그는 일반적으로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원조는 미국의 콘도그인데 핫도그가 독일 출신인 것과 달리 콘도그는 미국으로 이주한 독일인들의 새로운 음식으로 이것이 미군을 타고 한국에 들어와 핫도그가 되고 2000년대까지는 일반적인 길거리 간식에서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프랜차이즈가 생기며 세계화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 가난의 역사와 정확히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핫도그의 미국 내 인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미국 뉴욕만 해도 10개 이상의 한국식 핫도그 프랜차이즈점들이 있으며
당장 유튜브에 코리안 핫도그를 검색하면 다양한 먹방은 물론 제조 방법과 미국식 콘도그와 비교한 영상까지 다양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인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식감으로 미국의 콘도그는 어릴 적 우리가 먹던 일반적인 핫도그처럼 빵의 식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핫도그는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린 게 특징으로 평소 튀김을 좋아하는 미국인 입맛에 맞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다양한 재료 사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기가 있는 건 쭉 늘어지는 치즈 핫도그로 역시나 SNS에 먹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기에 좋다는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소스와 미국 음식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 역시 인기의 요인으로 볼 수 있죠. 특히 미국인이 사랑하는 콘도그 중에는 우리가 못난이 핫도그라고 부르는 감자 핫도그가 있는데요. 워낙 감자튀김을 즐기는 사람들인지라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심지어 외국에서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 핫도그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것이죠. 왜 그동안 미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신기하기도 하네요.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 이걸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실제로 2021년 한국식 핫도그 원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소비하는 입장에서야 마음대로 해석한다지만 우리나라가 나서서 한식의 일종이라며 홍보하고 판매할 필요가 있냐는 우리 안의 논란이었죠. 당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인 한식도 좋지만 타국의 음식을 한국식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해외로 진출하는 제품들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미국과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진단했고 또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한식이 아니더라도 한국식으로 재탄생시켜 현지인들의 입맛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우리 식품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와 활발한 진출이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폭스뉴스가 빵가루를 입혀 튀긴 후 설탕을 뿌린 한국식 콘도그 열풍이 유타주에 불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것, 텍사스, 시카고, 버지니아 등의 매체가 정확히 지역 내 코리안 콘도그 인기에 대해서 보도한 것, 그리고 로이터가 한국식 콘도그는 토핑과 반죽이 미국 콘도그와 차이가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미국에서 건너온 핫도그 혹은 콘도그가 그들에게는 엄연히 다른 한국식 음식, 즉 K푸드의 일종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한국식 핫도그 같은 음식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서비스로 나오는 콘치즈는 옥수수, 마요네즈, 치즈를 활용하는 음식임에도 한국에서 탄생한 것이며 양념치킨 역시 비슷하죠. 짜장면도 긴 역사를 지녔고 중국 음식이라고 하지만 중국 본토에는 없는 한국식 음식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건 한식이다 아니다 아웅다웅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코리안 치킨, 코리안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니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가끔 유튜브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한식을 검색해보고 해외인의 반응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유독 한국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고 굳이 외국인이 먹기 힘든 김치를 홍보하는 행동 등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죠. 오히려 지금은 외국에서 흥미로 김치를 연구하는 사람, 스스로 김치를 만들어 먹는 요리 유튜버, 한국의 음식은 물론 역사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음식이나 문화는 가만히 지켜보고 옆에서 조금 돕기만 해도 그 문화가 좋은 것이라면 알아서 쉽게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미국의 콘도그가 한국의 핫도그가 된 것처럼 어쩌면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식 핫도그가 새로운 음식으로 현지화되어 다시 이곳으로 건너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반감과 예민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례와 출처만 그들처럼 속이지 않는다면 문화란 필히 자유로움이 동반되어야 더 넓고 깊게 퍼지는 법이니까요. 트루코리아는 다양한 우리 식문화가 매체나 특별한 사건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활 속에 깊게 자리잡아 당연시되는 문화로 녹아들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